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군이 돌아왔습니다. 에어소프트건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지난달에 건스톤 거 올킬 한다고 돈을 한 가격이 한 8만원 돈 이상 써가지고 원래 한 2-3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다가 이번에 크게 질러가지고 욕을 태봐가지고 처먹고 이번 달은 총을 못 살 것 같습니다. 있는 거 팔아서 돈을 내가지고 리뷰를 할 총을 몇 개를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몇 개를 올릴게요. 팔 거를. 예. 일단 예, 잡소리 넘어가고 자 이전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4D 프라모델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모형 사이트 뒤져보시면 한두 개씩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가격이 한 개 3,000원이었나 뭐 2,000원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롯데마트에서 뭐 정리하는 거 이래가지고 개당 1,000원씩에 제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시간 내가지고 조금씩 만들어 본다고 이렇게 깔딱깔딱 하다가 만들어 놓고 그냥 처박아 놨었는데 공간만 있다면 이걸 펼쳐 놓으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단 조립하는데 필요한 거는 커터 나이프보다는 아트 나이프를 꼭 구입을 하세요. 이거 가격이 그래도 4,000원, 5,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걸 만들 때도 꼭 있으면 좋습니다. 수술용 칼처럼 생겼죠. 이 칼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참고로 이거는 제가 6학년 때 구입을 했으니까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6학년 때 구입을 했으니까 91년 잼버리 예, 그때 개당 나오네요. 92년 잼버리구나. 91 아무튼 예 6학년 때 샀으면 뭐 25년쯤 됐습니다. 예. 자 어떤 녀석부터 할까요? 자 그래도 큰 총부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큰 총 가보자. 자 큰 총 한번 보여드릴게요. 4D 프라모델 다양한 8가지의 총을 모아보시죠. 8가지 중에 전 5가지밖에 못 구했네요. M4를 못 구했어요. 아쉽게도 AK는 구했는데 자 열어볼게요. 한번 열면 이거 러너 조각 부품 분할되어 있는 부품들이 이렇게 우르르 들어있는데 이거 조립하는데 좀 걸리거든요. 그래도 한 20분 걸릴 거예요. 한 30분 걸릴 수도 있고 매뉴얼이 들어있나? 이런 매뉴얼하고 종이 있는데 총 거치대가 있는 총이 있고요. 이건 큰 총이라서 거치대가 없네요. 이게 이 총은 무엇이냐? 큰 총 M8261 자동 소총돼 있는데 이거 반자동 저격 소총 바렛 흔히 말하는 바렛. 저도 총을 좀 살펴봐서 바렛 정도는 알아요. 자 조립을 한 거거든요. 스코프 뚜껑까지 묘사가 스코프 뚜껑까지 묘사가 돼 있어가지고 아주 이제 뭐랄까 진짜 묘사는 정밀로는 되게 괜찮아요. 스코프 덮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총열은 이렇게 들어가시고 너무 커서 이제 분해를 해놓은 거고 비틀어졌다. 되어있고 20mm 레일 보이십니까? 레일 이게 레일입니다. 레일을 여기다 붙이고 와 이게 너무 커서 분해를 해놓은 건데 이게 좋아요. 정밀도가 아주 훌륭합니다. 바래지고 이거는 소음기가 소음기 소염기인가요?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커서 이것도 저기 정리가 안 되네요. 자 여기 이것만 있으면 섭섭하죠. 스코프를 붙여줘야지. 자 이렇게
뭐 저기선 스코프인가요? 아무튼 자 이게 천원, 천원, 이천원짜리 치고는 무척 괜찮은 게 보시면 모양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스코프 덮개까지 이렇게 재현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신기하죠? 중간에 있는 갈색이 약간 신경 쓰이는데 컬러 같은가요? 자 장전 오, 이 스프링도 있네. 이 노리색, 노리색까지 볼트 캐리어죠. 볼트 캐리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게 보기 좋아요. 그리고 이게 59경 이게 스나이핑용으로 나온 59경이잖아요. 이게 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하죠. 다섯 발이네요. 다섯 발. 자, 이렇게 들어가고 탄창 끼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넣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넣어야지.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러고 장전 발사. 장전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빠방 빠방. 아무튼 59경 반자동 스나이핑용 총인데 이게 59경이 맞으면 되지는 겁니다. 탄이 보자 이게 11.9mm인가 11.9mm 59경이 11.9mm 탄일 거예요. 11.9 12.7 12.7인가 12.7mm 탄일 거예요 아마. 맞나? 네. 제가 이거 말고 MG50이나 59경 기관총이라 그래가지고 군대 있을 때 제가 조금 만져봤는데 뭐 와 그건 총 무게만 35kg이라서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 뭐 험비 지프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탱크 위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비행 옛날에 이제 뭐 P50, P49 뭐 이런 거 그 진주만 영화 보면 나와요. 비행기 날개에 양쪽에 한 개씩 붙어 있는 거기에 50MG 그 총하고 같은 건데 59경탄이 잡는 겁니다. 아주 죽여버려요 아주. 자 일단 바렛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M95 세계 명총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뭐 한자는 모르겠어요. 몇 개밖에 모르겠다. 아 중국어가 이렇게 중요할 줄 알았으면 한자 시간에 노는 게 아닌데 여러분 공부 시간에 한자는 좀 공부해 놓읍시다. 네. 자 그 다음 올 거 이거는 L85A1하고 되게 닮았는데 QBZ95 모르겠어요 어떤 총인지. 일단 이것도 열어놓은 볼게요. 이게 내부 부품이 망실된 게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다. 자 매뉴얼이 이거 50mm 고폭탄 예 50mm 고폭탄. 예, 제가 근무하던 것이 어디냐면 전 해안 철책 경비를 썼거든요. 23사단을 나왔습니다. 23사단 거기서 2병에서는 2병에는 K2 그리고 기관총 부사수 해가지고 탄통을 들어야 돼요. 12.7mm는 12.7mm, 5.56mm, 7.62mm네요. 얘는 12.6인지 7인지 하여튼 그렇고 M60 기관총에 7.62mm가 들어갈 겁니다. AK랑 똑같아요. 5.56mm가 우리가 흔히 쓰는 M4 그거고 일단 이 녀석은 탄창 크기 탄창으로 봤을 때 AK랑 똑같이 생겼네요. 아무튼 7.62mm 쓰는 툴법 방식의 총인 것 같은데 밑에 유탄 발사기에 붙어 있죠. 50mm 고폭탄. 이게 50mm 고폭탄. 이게 왜 고폭탄인 거 하니? 전략 전술 설명을 좀 해드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참호전이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총을 쐈을 때 이거를 이제 참호를 파고 땅 속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장애물이 이렇게 있으면 총은 직사각이잖아요. 직선으로 날아가는 총인데 이걸로 이제 적을 제압할 수 없을 때 어디 뒤에 있거나 곧 이 참호 밑에 있는 애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류탄 혹은 이런 고폭탄이라는 걸 써요. 고폭탄이라는 게 뭐냐면 퐁 쏘면 멀리 날아가진 않지만 이렇게 곡선을 그려서 이렇게 툭 떨어져서 밑에 있는 애들 빵 터지는 그냥 날아가서 고폭탄이라는 게 위에서 떨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래서 유탄 발사기를 쏠 때 호연 가늠자라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이 전용 가늠자 따로 있는데 이건 예측해가지고 공 쏘는데
예비군 훈련 갔을 때 생각이 나네요. 유탄 발사기 이게 연막탄으로 된 유탄 발사기 이제 연습용 탄이 있는데 201 사수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저걸 했어요. 이제 건너편에 원형 한 15m짜리 원을 그려놓고 건너편 산에다가 이제 유탄 발사를 팡 쏴가지고 맞추는 건데 호형 가늠자 해가지고 거리 가늠해가지고 거리 150m에 딱 넣고 풍 이렇게 나가거든요. 풍 이렇게 툭 이렇게 풍 툭 그리고 빵 터져 증상인데 하여튼 연막탄이니까 쏘자마자 건너편에 그냥 맞아가지고 풍 연기가 확 나는데 바로 가운데 맞춘 거죠. 제가 제일 세 번째 제가 쏘는 사수였는데 세 번째 제가 완전하게 맞췄거든요. 바로 그냥 예비군들 뒤에 아저씨들 다 박수. 와 기립박수. 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다 맞춰. 이게 맞추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거리 가늠해가지고 어느 정도 각도를 준 다음에 팡 쏘면 대부분 다 맞아요. 그리고 정말 급할 때는 직선으로 쏘기도 하지만은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데서 이걸 직선으로 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곡사각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총 떨어지는. 아무튼 예, 잡소리가 또 길었는데 자 이 녀석도 탄이 이렇게 뽑히겠죠. 자 5.56? 탄 크기는 5.56mm인데 이 탄이 왜 이렇게 부어져 있을까? 40발 탄창인가? 네 아무튼 이 희한하게 생긴 툴팍 방치기의 총입니다. 색상이 이상해요. 왜 녹색인지. 여기는 이게 탄색같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림에는 일단 어디서 쓰는 어떤 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딱 봤을 때 느낌은 파마스랑 굉장히 닮았죠. 신형 파마스인가요? 탄창은 또 AK 탄창이 다 섞여 있어. 하여튼 자 이 거치대가 이렇게 있고요. 뭐 95식 맞나? 네, 모르겠지만 중국 총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폭탄을 하고 이렇게 놔두면 되게 예쁜 이제 장식용 총이 되는 겁니다. 예. 자, 부터 뒤로 가시고 자 빨리 해야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한참 걸렸네. 자 이거는 MG42 예. 이 독일 애들이 쓰던 그 독일 전차에 붙어있던 그 독일 전차 전면 장갑 부분에 뽀족 튀어나와가지고 끝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보통 그 총을 개량해서 만든 요즘 총인지 아니면 옛날 그때 그 총 그대로인지 알 수가 없네요. 옛날 그때 그 총 같아요. 제 생각에 조립하는데 시간 한 20분 정도 걸려요. 잠깐 이 총 아까 잠깐 설명을 안 드렸나? 이것도 파마스처럼 이 레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안에 여기 이게 이 장전 레버가 요거예요. 이제 그리고 뭐 다른 건 없고 뭐 재현된 건 없네요. 별로. 예. 일단 얘는 거시기 합니다. 좀 별로. 자 그리고 자 얘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압권입니다. 얘가. 이게 부품이 제가 아까 이 칼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부품 닫는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런너에 붙어 있고 이렇게 들어 있는데 부품이 웬만하면 뜯어져 있는데 갈아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 보면 아직도 여기는 이런 부분은 허접하네. 자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부분 런너 까진 부분을 깎아줘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깎고 이런 작업을 엄청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작업 이제 이 총 다듬을 때 엄청 힘들었어요. 하여튼 만들 때 엄청 손이 많이 간다는 거 보기에는 괜찮은데 자 꽂아 봅시다. 요렇게 붙나? 아 잠깐만 이게 이렇게 내려가니까 요렇게 붙겠네. 자 야 이쪽은 탄약띠 옛날 구형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는 이제 클립으로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M60에는 이건 옛날식이어서 탄약띠로 되어 있나봐요. 이렇게 띠로. 그래서 탄약띠 이거 거의 개량한 게 M60인 것 같네요. 딱 느낌이 아무리 봐도 이거 M60하고 거의 권총 성잡이 등등 뭐 저 M60 하면 또 생각이 나요. M60이 완전 자동식이기 때문에 점사를 해야 돼요. 세 발씩 끊어서 쏘는 걸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다닥 그러니까 이걸 점사 뭐 셀렉터가 없어요. 그냥 올 자동 그냥 갈기는 만큼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셀렉터가 없고 안전장치하고 트리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 발 쏘고 놓고 이게 기관총 사수의 기본적인 그 스킬인데 그거 못하면 뒤에 연락처 맞아요. 군대에서 세 발도 못 쏘냐? 따다다닥. 이걸 끊어 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감이 있어야 되는. 그거 못하는 애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네, 저는 잘해서 칭찬 좀 받았습니다. 근데 총은 정말 못 쐈어요.
총은 정말 못 쐈어요. 총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총 쏴보면 아실 겁니다. 자,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걸요. 예. 아무리 봐도 M60 생각이 많이 나는 MG4. 자, 이게 열릴 텐데, 이렇게. 뚜껑이. 그렇죠. 이게 열리고, 야, 아무리 봐도 M60하고 똑같네. 탄을 요 위에다가 이렇게 첫발을 걸러, 아이고, 찍혀졌네. 예. 아무튼 첫발을 이거 걸쳐주고, 이렇게 덮고,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장전 손잡이가 이건가요? 예, 이걸 짤까? 예. 다다다다! 갈아 죽여버려. 이 기관총 쏠 때 기분이, 이게 속도가 은근히 빠른 듯 안 빠른 듯 그래요. 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진동도 장난 아니고, 이거 하고 어깨 견착 안 하면 박살 납니다. 몸 아주. 네, 아무튼, 예, MG4E. 자, 왔고, 그 다음 어떤 게 있나요? 자. 아, EBR. EBR이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총 중에 하나. M14. 아. 자, 이것도 가고. 자, M14, EBR. 가봅시다. 아, EBR. 이거는 정말 괜찮다. 네, 제가 제일 처음, 이거 산 것들 중에 제일 처음 맞는 게 EBR이에요. 네, 그만큼 총이 좋아요. 아주. 이게 생각보다 이게 가격선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아까 이런 칼로 깎고 이런 게 일이 많아서 그렇지, 이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봐도 한 6,000원 이상의 가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3,000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팔거든요. 아, EBR 예쁘다. 자, EBR 전용 이게 나오고, 이 큰 총들은 이런 판때기가 들어있네요. 작은 총들은 이 총을 끼워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이런 거치대가 들어있습니다. 자, 봅시다요. 예. 자, EBR 견착대가 빠질텐데. 그렇지. 야, EBR 이것도 탄창을 뽑아볼까요? 자, 휙, 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 EBR 얘도 7.62mm겠죠? 맞을텐데 아마. M14는 개인적으로 좀 옛날 것 같은 느낌이면서 좋아하는 그 목각 그립 그거하고. 아, 이거는 또 가늠자인가요? 가늠새, 가늠자. 하여튼 이거 프론트 사이트가 이게 K2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하여튼 그 EBR 이 좀 이 옛날 거 메커니즘 그대로 가져와서 좀 현대식으로 약간 이 레일이 도배가 되어 있는 좀 사이버틱한 이런 느낌의, 하여튼 뭐라 그럴까, 너무 그러니까 구와 신의 조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되게 예쁩니다 이 총. 그리고 노리새 이거 움직일 텐데, 이 노리새 이게 특징이죠. 어, 탄도 보인다. 야, M14 위 M14 정말 갖고 싶은데, 그게 컬렉팅용으로 써도 문제가 될 정도로 라텍 옵션을 찍어 발라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잘 사도 200 정도 발라야지 물건이 된다 그래서, 한 6,70이면 어떻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돈 지랄이어서. 네. 위 M14 이게 좀 튜닝이 많이 되면 되게 좋다 그러는데, 아, 정말 GBB는 정말 돈 지랄인 것 같습니다. 럭셔리하게. 근데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작동성을 보이는 총이 GBB가 아닐까요? 다스 시스템이 이제 곧 어느 정도 대중화되면 괜찮을 텐데. 아무튼, 예, M14. 예. 예쁩니다, M14.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EBR도 뭐 나쁘진 않지만, 예, 오리지널 모양이 참 예쁘죠. 아, EBR. EBR. 예. EBR. 아. 흥분이 되나 몰라. EBR M14 때문에 흥분했습니다. 네. 자, 보자.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AK-47. 74는 5.56mm가 들어가고, 47은 7.62mm 탄이 들어가는 총이죠. 한창 두께가 약간 다를 거예요. 어, 엄마? 아이고 참. 에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대. 아, 충격 준 적도 없는데. 아, 예, 여러분 총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여튼 안타깝게도 총이 부러졌네요. 일단, 예,
자 이제 다섯 개째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장식이 되고요. 이게 이 총이 이 택티컬 레일하고 이 스톡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것처럼 이제 레일을 이렇게 붙이고 싶으면 붙여도 되고 이게 싫으면 떼어도 되고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되게 AK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본드질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총금도 이렇게 같이 들어 있는데 은색까지 칠해져 있어서 아주 예쁘죠. 또 총금이 람보 나이프네 이거는. 아무튼 총금도 들어 있고 아쉽게도 이게 총이 부러져가지고 아이고 참. 일단 AK는 바닥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불쌍하지만 본드로 붙여서 조심히 하면 관계 없겠죠. 일단 AK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바닥에.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했네요.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깔아 놓으면 되게 볼만하더라고요. 바렛. 네 바렛 여기. 아 너무 크다 바렛은. 아 택티컬 스톡하고 여기 다 있네. 잠깐만요. 이제 AK 오리지널 스톡을 빼고 이 택티컬 이 레일하고 손잡이 택티컬 스톡 이것까지 해가지고 좀 현대식 AK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조립하면. 근데 저는 이제 오리지널 AK를 좀 좋아하는 매니아라서 정작 AK는 한 번도 못 만져봤어요. 마루이 AK를 사자니 어중간하고 네 이렇게 가봅시다. 네 예쁘네요. 이제 자 단약띠 네 4D 프라모델 뭐 여러가지들 보여드렸죠. AK47 바렛 그리고 MG42 네, 그리고 95식 소총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일본 총인가? 이 총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네요. EBR 아 EBR 정말 좋아하는 EBR 정말 좋아합니다. EBR 아. 네 짧게나마 이런 것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총 좋아하니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장식장에나 책상 위에 놔두면 되게 예뻐요. 보시다시피 모양이 이게 프라모델이라는 게 정말 재현도가 정말 좋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튼 이것도 추천드릴 만한 물건이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네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또 다른 재미있는 아이템 있으면 소개시켜드릴게요. 판매글을 유튜브로 올려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팔아서 뭘 사서 리뷰를 해야지 지금 총을 못 사가지고 힘드네요. 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